안녕하세요. 허무사피엔스의 MC 조입니다. 저희가 그 문경동에 비어삽을 열었는데요. 저희가 2월 1일 날 오픈을 했으니까 한 달 남짓 되었는데요. 그래도 조금 아시는 분들이 있고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이 있는데 좀 더 알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. 저희 비어삽은 컨셉이 아지트입니다. 맥주를 사랑하는 많은 맥득분들, 그리고 이제 막 맥주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아지트 사운드룸 공간을 여러분께 제공하고자 준비했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저희 효모사피엔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, 살찐 돼지 김만재 원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. 어서 오십시오. 김만재 원장님은 저희 비어샵 초기 정착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요. 저는 현재 비어샵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. 학원을 운영하던 게 코로나 때문에 잠깐 이제 집합 금지 조치 때문에 잠깐 쉬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손님들에게 맥주를 추천해주고 소개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. 국내 양조장들 맥주들을 이렇게 지금도 좀 더 채워야 되는데요.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오면 벨기에 존이 쪽인데요. 뭐 트라페스트나 MB 계열의 이런 벨기에, 그 다음에 750ml 대병이라고 하죠. 이런 제품들 준비되어 있고요.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벨기에 쪽에서 온 제품들, 대병들, 큰병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걸려면 이렇게 밀맥주 라인업이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라거 계열, 라거인데 안 라거 같은 라거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스타우트 계열, 임스나 스타우트 계열로 이렇게 준비했고요. 이건 IPA 계열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이쪽도 이제 이렇게 냉장고가 좀 부족해서 새롭게 좀 들어왔는데, 여기도 국내 브루어리나 아니면 신상 제품들, 그리고 뭐 싱콩이나 이런 신상 제품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맥주샵에 웬 와인셀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. 이렇게 좀 잘 보관해야 되는 맥주들은 이렇게 와인셀러에 보관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덕후가 아닌 일반적인 소비자가 들어오셨을 때 너무 비싸게 느끼지 않을 선에서 괜찮은 맥주들을 좀 많이 구비해 놓으려고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더불어 이제 아무래도 보틀샵이다 보니까 신상 맥주들의 것도 놓칠 수가 없어서, 네, 지금 이제 국내에 들어오는 신상 맥주들은 거의 대부분 또 취급을 하고 있어요. 최근에 기억에 남는 분은, 그냥 여기 근처에 공원이 좀 있어서 운동, 이렇게 조깅 같은 거 하시다가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오신 분이 있는데, 처음에는 이제 밖에 있는 저희가 이제 두 캔 5,000원, 소위 이제 편의점 네 캔만 원 편의점 라인업이 밖에 매장이 있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서 맥주 사러 들어오셨다가 안에 이제 공간을 보고, 안에가 맥주가 훨씬 더 많네요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다가 호기심이 가셔가지고 제가 한두 개 추천해가지고 드렸거든요. 그분이 나중에 또 오시더라고요. 그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. 요즘 제가 제일이라고 하기에는 최근에 좀 맛있다고 생각하게 느끼기 시작한 거는요, 미국 로스트코스트사에서 만든 워터멜론 윗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, 딱 먹으면은 그 수박바 끝쪽 있죠, 초록색 부분, 그쪽만 나요. 또 안 쓰고 가벼워가지고 센 맥주 잘 못 먹는 제 취향에 되게 맞아서 요즘 이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. 뭐 아주 많지만 와일드 웨이브 양조장의 설레임 한번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사워 맥주 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맥주에서 신맛이 날 거라는 걸 기대하기 어렵지만은, 사워 맥주들이 갈 때까지 간 사람이 먹는 약간 덕후들의 약간 전유물이라고 사는 생각이 있지만, 의외로 일반인에게 맞을 때가 있어요. 뭐 한 열에 한 두세 명 정도 있는데, 저도 이제 가끔 일반적인 손님들 오시면은 사워 맥주 혹시 드셔보신 분 있으세요? 그러면 맥주에서 신맛이 나요? 이렇게 하는데, 그때 그냥 첫 스타트로 좀 끊어볼 만한 국산 사워 맥주 설레임. 제가 이제 맥주에 관심을 가지면서 뭐 편의점이나 마트 쪽에서 맥주를 구매하는 맥주 이외의 다른 맥주들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, 제가 거주하는 데가 송파구인데 송파구에 바틀샵이 없더라고요. 저는 뭐 신맛 나는 맥주들을 좋아하는데요, 그 중에서도 이제 벨기에의 3분수에서 넣은 알만드 앤 가스통 괴제 이 맥주를 좋아하는데요. 치즈라든지 좀 그런 것들과 먹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맑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한 번씩 저를 위로할 때 나에 대한 선물로 이 맥주를 한 번씩 마시거든요.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맥주 중에 하나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
특별하지는 않은데요. 뭐 KBS 하면 한국 방송공사인가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. 이제 뭐 맥주 쪽에 관심 가지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건데요. 제가 이제 작년에 미국에 양조장을 직접 기차를 타고 찾아갔었거든요. 가서 마셨을 때 너무나 좋았고 조카에게 이 맥주를 한번 추천하면서 먹어보려 했는데 자기가 평생 살면서 진짜 그 친구는 라그만 마시던 친구였는데 이 맥주를 마시고 너무 맛있다고 삼촌 보고 한 달에 한 병씩 꼭 달라고 해서 아니 라그만 먹던 사람이 엘리베이터 타고 쑥 올라오듯이 그 정도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가지고요. 이 맥주를 한번 과감한 도전을 원하신 분에게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일반적은 뭐 다 예약이 되지만 너무 트렌디하게 몇 병 안 들어오기 또 신생 바틀샵이라 보니까 저희가 뭐 받을 수 있는 맥주도 몇 병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맥주들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약을 못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요. 그러나 뭐 나머지들은 뭐 예약 굳이 안 하시겠지만 그런 건 다 예약이 되고요. 좀 많이 사주시면 감사한 거고요. 그리고 또 많이 많이 알려주시고요. 그래야지 송파구에 영원히 오래오래 바틀샵이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. 오픈할 계획인 스마트 오더 이제 도메인이 beershop.kr이고요. 그곳에서 결제를 하시면은 자동적으로 예약이 되는 거니까요. 그걸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